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력 수급 문제와 연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전력 수급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규정짓는 여론몰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당장의 전력 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2038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어제 정부는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장이나 정지 중에 있는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될 시 전력 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이고 최저 예비력 주간인 7월 4주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엄연히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안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국민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덮으려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국민의 호주머니를 지키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